베이킹 유니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철 무로 만드는 상큼한 무생채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대파 10cm는 반으로 갈라서 잘게 다져주세요. 무는 채칼로 얇고 길게 채 썰어줘도 되고 칼로 썰어주셔도 됩니다. 채칼로 썰 땐 손 조심해주세요. 얇고 균일하게 잘 썰어졌죠? 이제 거의 다 했어요. 다져놓은 대파와 양념 계량해서 무쳐주세요.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도록 섞어주세요. 상큼하고 아삭한 초간단 무생채 완성! 2,000원만 투자하면 저리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!